오늘은 그 신테스 컴팩트 에어드릴 2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에어드릴의 장점은 내구성이 좋아요. 그래서 산소 쓰지 마시고 질소 쓰세요. 요 레귤레이터까지 드립니다. 레귤레이터까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 젠더에, 그 다음에 신테스 전용 드릴 호스까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커플러 작업해 드릴 순간 바로 딱 꼽으시면 돼요. 딱 꼽으시면은 연장선 길게 돼 있으니까 수술방 어디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테스 전용 캐릭터에서 이 질소 여시고 레귤레이터 쏘시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에어가 새는 게 없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꼽으세요. 이렇게 딱 꼽으시면 바로 딱 커플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두 가지도 됩니다. 핀콜렛은 신테스 0.6에서 3.2까지 길이 두께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로 다 됩니다. 신테스 핀콜렛 그다음에 야콥스 척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놓고 꼽으시면 돼요. 그리고 빼실 때는 여기 뒤에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어태치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반대로 돌리시려면 위에 큰 거를 누르시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자, 핀콜렛을 보여드리면 핀콜렛은 길이 조절해서 진짜 얇은 우리 보통 쓰는 게0.8 정도 쓰는데 0.6까지 됩니다. 이걸로 트리거를 조절하시면은 아주 얇은 이것도 쓰실 수가 있어요. 너무 얇죠? 이것도 드시고 이 상태 놓고 잡으시고 반대 돌릴 때는 아시겠죠? 이게 때리고 나서 반대 돌릴 때는 이걸 돌리신 겁니다. 자, 더큰 거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이렇게 뭐한 2mm 넘는 것도 돌리시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테스가 잘 만들었어요. 확실히 좋은 장비입니다. 누르시고 야카스 속으로도 다양한 드릴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 쓰시고 한 통씩 쏘시고 그래서 척키로 조이시고 피팅 이 상태에서 약하게 하시려면 반대로 하시려면 위에 트리거 잡으시면 반대로 돌아갑니다. 역방향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어드릴 하면은 경영외과는 드릴려는 최적의 구성입니다. 추가 영상 드리겠습니다. 이 시센스는 에어드릴이지만 이걸로 에어 양을 조절하실 속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풀파워입니다. 반대로 거고 이 상태에서 미세하게 속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신테스만의 장점입니다. 다른 에어드릴이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십시오. 이게 RPM 조절입니다. 전자식보다는 정밀하지 않지만 그래도 에어드릴에서 이 정도 체크할 수 있는 게 저속으로 되죠. 에어드릴은 여기서 압이 들어와서 남는 건 배기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압이 계속 여기 차지는 않고요. 모든 에어드릴이 나타납니다. 아주 명품 장비입니다, 이거.